복지TV와 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복지TV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협력 관계를 위해 손을 맞잡습니다. 지난 25일 복지TV 공개홀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복지TV 최규옥 회장과 박마루 사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과 연민호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복지TV는 방송법에 따라 공익적 역할을 하는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받아 전국에 의무 전송되고 있으며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와 복지미디어그룹을 이루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단체로 복지발전의 역할을 하는 한편 세보람과 소셜포커스 등 매체를 통해 사회변화에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복지TV와 소셜포커스의 정보교류와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협력을 함께 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하나 서로 이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뛰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앞으로 장애인 복지의 발전은 굉장히 나는 진일보하는 형태가 되어갈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방송과 홍보 또 조직 사람이 결합되면은 굉장한 상상 이상의 무서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조직과 언론의 특성을 강화해 영향력을 확장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